한 입 맛보는 순간 폭풍 감독은 기본이요. 국물 맛이 얼큰하고 일단은 진해요. 일단 속이 조금 개운하게 풀리는 느낌? SNS 유명하다 하니까 이제 같이 네. 한번 와서 맛있어서 네. 저는 오늘 두 번째 왔는데 네. 계속 생각나는 맛이 좀 멀어가지고 오늘도 시간 좀 겨우겨우 내서 왔어요. 결코 잊을 수 없는 중독성 강한 맛, 그 마성의 매력으로 식객들 유혹하는 맛집의 메뉴, 그 정체는 과연? 우와! 놀라워라! 간판사 자동 발사는 물론이요, 등장부터 시선을 압도하는 오늘의 주인공! 이게 홍게 알탕이고요. 돈이랑 알이랑 와. 홍합이랑 홍게랑, 와, 비주얼은 진짜 와, 엄청나는데 맛을 봐. 해물탕이랑 달라요, 진짜. 가장 먼저 게딱지를 반으로 갈라 국물에 푹 담가주는데 이렇게 몸통을 반으로 잘라서 담가놔야지만 내장이 육수에 흘러가지고 맛있게 국물을 드실 수가 있어요. 내장이 맛있잖아요. 고급 스킬 발휘에 천지에 까다로운 다리살까지 쏙쏙 발라주면 먹을 준비 완료. 어머머, 저 윤기 좀 봐. 두 개 드시네. 먹으면 또 절로 군침이 도는 통통한 다리살 한 입에 쏙. 어? 맛있겠다. 진한 국물 먹은 홍게의 맛. 어때요? 입에서 살짝 녹는 것 같아요. 배달 맛이 달콤하고요. 신선해가지고 씹히고 달콤하고 맛있네요. 확실히. 이번엔 달달한 속살과 구수한 내장의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몸통의 매력에 빠질 차례. 살이 많아서 입이 꽉 차요. 입안 가득 꽉 차는 게살의 맛, 그 아성을 이을 다음 주자의 등장. 이리 오시오, 내 입으로 냉큼 오시오. 알이 많아가지고 꽉꽉 채워주시네요. 네. 생각보다 많아서 놀랐습니다. 먼저 달큰하고도 짭짤한 간장 소스에 콕 찍어서 한 입. 톡톡 튀는 식감에 중독되는 건 시간 문제다. 꼭. 이렇게 딱 두 개 들고요. 그냥. 맛있는 건 역시 입안 가득 넣어야죠. 근데 어우 뜨거워, 뜨거워.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아, 발 씹고 고소하네요. 발이 씹히고 부드러워요. 잘 넘어가요. 작은 알들만 쓰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부드러워요. 폭포고 있지 않고 부드러워요? 연하고. 이게 게 이 시원한 국물이 스며들어서 아주 그냥 끝내주죠. 탱글탱글 부드러운 이리도 쏙. 입에서 막 터져요. 막 터져 입에서. 여기에 간장 소스에 감칠맛까지 더해주면 금상첨화. 입맛 따라 취향 따라 다채로운 맛 조합으로 즐겨주니. 어때요? 맛있어. 뜨겁지? 뜨거워 보이는데? 쫄깃쫄깃하고 맛있어. 부드러우면서 담백한 맛? 거기에 이 게살의 국물에 어우러져가지고 보니가 더 풍부해지는 거죠. 내장의 고소한 맛이 진하게 우러난 명품 국물, 그 맛은? 야, 진짜 시원해.